했었고요. 올 시즌 김해에 와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아져 갑니다. 높게. 들어왔어! 마르코! 마르코가 믿음에 보답합니다. 자, 마크맨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자 전정호 선수가 모서리 부근에서 자 박사 쪽 마르코리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마르코의 두 경기 연속 골이 터집니다. 자 결국에는 마르코가 잡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붙여주는데요. 마르코야! 마르코! 마르코가 행했던 윤석열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아 여기서의 헤더 그대로 골망을 네. 가릅니다. 돌아 나옵니다. 주한성, 주한성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마르코! 골! 지금 주한성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올린 척하고 왼발로 크로스 각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황한준 골키퍼가 이 바디랭귀지가 네 막자가 아니라 공격하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공격에서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고요. 마르코 쪽! 마르코! 김해가 앞서나!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주한성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 결국에는 마르코가 응원의 댓글에 보답합니다. 야 마르코 헤더가 을 집어듭니다. 원터치로 돌려놨고 김은선 공간 났습니다.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와 마르코 김해 시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스 정면에서 오른쪽 바라봤고 반대쪽 열었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전반 6분 만에 1대0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네, 열기를 또 한 번 더. 네, 마르코 선수의 또 뚝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백규 마르코 선수! 마르코 라이코비치 결국 오는 방향과 아예 반대로 지금 꺾어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 몸을 이미 날린 다시 한번 주종대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날카롭습니다. 헤더! 차! 아! 들어갑니다! 마르코가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대0! 슈팅을 많이 가져갔던 마르코 후반전 본인의 장기인 헤더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아 주종대 선수의 이 크로스는 아,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아, 저희 중계진도 정말 아쉬운 그런 소리를 한 차례 내봤었는데 저! 돌아서는 조영진 가운데로 패스 원터치로 다시 뒷공간 쪽 하용주 이어서 봤습니다. 주한성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동료를 봅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크로스 반대편 마르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고받습니다. 박기동 다시 한번 수비 뒷공간. 자 이번엔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우람의 자책골 역습 기회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마르코 마르코 접었습니다. 마르코 자 박살 쭉쭉 화면 왼쪽 포항 스틸러스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 보냈던 마르코 떨어졌습니다. 마르코 접근 자세골! 네! 마르코가 네. 주한성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가운데 심투 패스 이어졌어요. 마르코 벗어납니다. 방편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스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정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한성 헤러 오! 키퍼가 막았습니다. 세요. 네, 빠르게 크로스 올렸습니다. 여기서 네. 원터치 패스 장백규가 오른쪽 공간에 봤습니다. 한 번에 오른발로 네. 났어 박태원. 불구하고 정말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마르코 돌아섰습니다. 자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왼쪽 공간이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네.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이 목포의 수비진들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우 네. 김해입니다. 마르코
마르코 지켜냈습니다. 전방에서 대회든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그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이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또 지난 시즌 ACL 줍 상황 지금은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마르코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 내줬고 공간만습니다. 왼쪽 가운데쪽 네 띄워 보냅니다. 마르코 폴과의 맞대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르코가 가슴으로 떨고 나왔습니다. 아크 정면 가슴으로 받고 오른발 줍니다. 조영진 그대로 붙여줍니다. 마르코 등짐에서 측면으로 홍승현에게 그렇습니다. 모세스 데뷔골 가자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 라인도 상당히 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마르코가 자, 가슴으로 돌려놨습니다. 중앙에서 자 좋습니다. 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전진을 시키면서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해입니다. 마르코까지 한 번에 연결 김해 입장에서도 더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자, 마르코거든요. 아무래도 인성일 감독이 조금 자유로운 롤을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르코가 등집에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